소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부풀지? 내 소다 잘못 쌓았나? 이거 청소하는 소다 아니지? 탔어. 지금 너무 까만데?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달고나 뻥. 좀 늦었지만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가 유행했는데 저는 그 기본적인 달고나가 아닌 달고나 빵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달고나 빵은 다른 거 없이 달고나 만들고 안 누르면은 더 맛있거든? 제가 먼저 할게. 이런 평평한 판에다가. 아니 내가 할게. 왜 후수를 벌써부터 두른 거 하지도 않았는데. 언니 그거 그때 살짝 뿌려야지. 안 눌러붙지 않아요. 알아. 언니 다 할 줄 알아서 하는 거야. 설탕을 넉넉하게 많이 뿌려주시고 설탕을 좀 더 넉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치? 어차피 이 설탕 2020년도 6월달에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쓴 거거든? 한 번도 안 쓴 거라 내가 볼 때 우리 집에 설탕 쓸 일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. 이 설탕 그때 달고나 안 달고 샀을걸? 좀 맞나? 근데 원래 달고나 빵은 좀 많이 하는 거지. 이게 가운데 좀 비워두고. 와 달고나 만든다. 훈수 지린다. 훈수 지린다 진짜. 님들 나 이거 많이 해봤다니까. 처음 하는 게 아니야. 자 불 끄고 여기다가 소다를. 소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부풀지? 원래 좀 많이 부풀어야 되지 않아? 내 소다 잘못 쌓았나? 이거 청소하는 소다 아니지? 아, 불 켜야 된다고? 그럼 여기에 넘치잖아. 무서운데? 됐는데? 웃기뻥 완성! 이렇게 맛있는데?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핫도그 뿌려. 뿌려. 이게 뽑기빵이야. 이게 완성이야. 이렇게 해서 약간 통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먹는. 근데 나 님들 너무 자꾸 달고나 막 당뇨 막 설탕 덩어리 그러는데 콜라에 들어가는 거랑 사탕 같은 거에 이만큼 들어있어. 음식하는 거 보니까 이만큼씩 들어가더라고. 진짜로 괜찮아. 이 정도 설탕 먹는 거는 나도 좀 먹으면서 걱정되긴 하는데 한 개쯤은. 뜨거워 코코야 내려가. 다 만들었네. 그 유튜브용 한 3분짜리 영상이야. 아!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. 방금 전에 크게 했던 거는 빵은 좀 커야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별 모양은 뽑기 한번 해보자. 사실 나 어릴 때는 그냥 누르고 찍는 거 없었거든.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국자채로 그냥 젓가락으로 퍼먹고 그랬어.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자 들고 다니면서 골목길 한 바퀴 그냥 국자채로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뽑아냈는데 석기 시대가 아니야. 젓가락은 안 붙였어. 연단물에 이렇게 해서 소다 탄다. 그래 이거 소다 넣고는 안 해도 되는데. 소다 넣고는 불에 안 올려도 되는데 아까 누가 올리라 그래가지고 너무 까만데?
되는데? 이거는 아직 굳은 동안? 마지막!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스타일 보여줄게. 나 어릴 때는 이거 이렇게 섞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. 뻥치고 좀 굳을 때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뛰어다녔어. 이렇게 막 돌려도 국자가 안 떨어졌거든? 국자가 담겨진 물통이 있다 그랬잖아. 물통이 끝에만 살짝 넣어가지고 식혔던 기억난다. 오, 물에 살짝. 오, 저분도 나랑 똑같이 해먹었네. 아씨, 무슨 보자기를 메고 학교로 가. 아, 그 정도는 아니야. 아, 무슨 보자기야. 우리 아또 신발주머니, 실내화주머니 이런 거 있었어. 근데 나 어릴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 6개씩 들고 다녀가지고 초등학생 때 가방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다녔어, 뒤로. 근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아, 한 번에 안 떼진다. 나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먹었어, 진짜로. 양쪽에다 한쪽은 이렇게 매달고 한쪽은 나머지 뒷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옛날 생각난다. 자, 완성. 이걸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, 밤마다. 나는 좀 못하는 애였나 봐. 맛있어. 자, 이제 문제의 별을 보여드릴게요. 설탕 털어내고. 조금 두껍긴 해. 5분 안에 뽑으라고? 짜잔! 짜잔! 빨리 입금하세요. 아니, 내가 알던 거는 이게 아니잖냐. 역시 태이고 세대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뽑기는 여기까지. 안녕. 94번 성공했지만 탄 거 먹고 사망.